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밋밋하게 생활하고 있는 밋밋한 아재입니다. 이번에 잠시 한국을 다녀오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몇몇 장소를 돌아보고 영상을 찍어 올렸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이럴 거면 한국 분들께도 일본의 이곳저곳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. 워낙 제가 정적인 인간이라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딜 나가 돌아다니거나 하는 일이 거진 없어서 솔직히 뭐 막 멀리는 안 나갈 것 같지만 최대한 제 페이스대로 쉬엄쉬엄 걸어 다니며 꾸준하게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부탁 한 가지만 드리는데 편집해서 올리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컷 편집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연출이나 영상미가 제로에 가깝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목적 장소로 가보겠습니다. 자전거 타고 대충 한 15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아마. 제가 오늘 온 곳은 코난이라는 이제 홈센터고요. 여기에는 그냥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. 네. 물건을 팔고 있고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런 목재라든가 뭔가 이런 뚝딱뚝딱 뭐 만들어서 해야 될 때 쓰는 목재들이 있고요. 여기 오면 이제 나무 냄새가 확실히 나죠. 나무 하나 가격 좀 볼까요? 요 나무가 이제 11,000원. 되게 크네요. 와, 이 나무들은 되게 크고 얘는 진짜 매끈매끈하네요. 얘는 이제 39,000원. 자, 암튼 이렇게 1층에는 뭔가 공구나 뭐 요런 것들, 그리고 1층 좌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뭐 조그만 식물들 이런 거 많이 팔고, 저는 워낙 뭐 뚝딱뚝딱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잘 안 해서 얘는 무릎 담요
가격은 대충 11,000원. 안에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관리를 하는 곳이고, 가끔 강아지들이 되게 많으면 막 종류별로 강아지들이 막, 여기에는 이제 애완용품, 강아지들의 군것질거리, 샴푸들, 자, 그리고 가볍게 이제 저번에 여기 왔다가 주머니가 되게 많이 달린, 아재들이 입을 것 같은, 등산 가서 입을 것 같은 옷이 하나 있었는데, 조금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,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될 때 여기저기 배터리라든가 막 짐이 조금 짜잘한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아, 그런 거 넣고 쓰면 되게 좋겠다,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얘는 175에서 185 사이 사이즈. 근데 이런 작업복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사이즈가 다 커. 어쨌든 이런 작업복은 지금 가격을 보니까 33,000원 정도 합니다. 일본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면 바지 같은 거 살 때 한국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. 그래서 저같이 이제 조그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빨간색 보면 요즘에 자꾸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얘는 재질이 되게 좀 뭐랄까, 약간 컨츄리한 느낌도 있고 해서 색깔도 좋고 뭔가 진짜 푸근해 보입니다. 1층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. 오른쪽에는 아까 이제 뭔가 공구 이런 쪽, 가운데가 지금 애견, 그리고 또 가운데 앞쪽은 이렇게 좀 아웃도어 느낌의 스포츠웨어 옷들이 좀 있었고, 이쪽은 이제 뭐 그냥, 이쪽은 또 고양이들이, 예전에 러시안 블루를 되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자,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밖에서 바베큐 요리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, 이거는 14,000원짜리인데 나름 일단 크기는 좀 있네요. 일본은 인터넷에서 산다고 꼭 가격이 싼 게 아니더라고요. 보면 와, 이거 되게 가죽 이게 튼튼하네요. 뜨거운 거 막 만지고 하라고 해서, 뭐 인조 가죽이겠지만 엄청 좀 나름 억셉니다. 얘가 가격이 9,100원 적혀 있네요.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해서 꼭 싼 게 아니기 때문에, 뭐 물론 이런 데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가격을 비교해도 되긴 하는데,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. 가면 갈수록 다들 은근히 많이들 그렇게 하고. 자,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계산하는 거. 여기에서 예쁜 식물 두 종류를 골라서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제가 나무를, 식물을 되게 가까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너무 평온해져서.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?